오늘 하루 종일 노느라 밀린 결제를 좀 해야 돼. 기다린 데서. 미안, 금방 끝낼게. 천천히 하세요. 배고프지? 먼저 먹어. 이거 따뜻할 때 먹어야지 맛있을 텐데. 그러니까. 그래도 그냥 같이 먹을래요. 식잖아. 그 식으면 맛 없댔어. 알겠어요. 중국 서류는 한 번에 결제 안 해야 되는 건가? 예, 대표님. 오케이. 중국말도 해요? 아니. 그거 몽땅 중국말인데? 못해. 그럼 그거 어떻게 쌓이네요? 이제 좀 궁금한 게 생기셨어? 에이, 궁금한 건 많았죠. 안 물어봐서 그렇지. 여기 앉을래? 아니요. 아, 방에 있구나. 죄송해요. 아니, 괜찮아요. 아니야. 죄송해요. 아니, 아니. 여기 있어, 그냥. 발표 언제라 그랬지? 며칠 남았어요. 그때까지 지옥이겠다. 어떡하지? 자요. 나 있잖아요. 이렇게 샌드위치 나눠 먹으라고 방 갈라놓잖아. 근데 남자친구랑 이거 나눠 먹는 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. 이게 뭐 별거라고 해보고 싶었어.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나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. 궁금한 거 많은데 왜 안 물어봤어 그동안?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먼저 전화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먼저 뭐 먹자고 한 적도 없고 나만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? 그치? 내가 더 좋아하지? 그지? 우리 동료는 맞네. 아니라고 안 하네. 아씨. 전에는 여자들이 더 나를 좋아했는데. 여자친구 많았어요? 몰라. 많았겠지. 당연하지 그건. 왜 당연히? 안 받을 수가 없지. 힘들지 그거는. 아주 첫눈에 반했는데? 첫눈에 반했어 나한테? 네.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당사자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냐 동냥은. 아까 시험 볼 때 뱀도 그냥 응? 놀래지도 않고 덥석 맨손으로 잘 잡더라. 무서운 거 없어? 아 그거는 소품팀 언니랑 친한데요. 우리 최PD님이 모형뱀을 준비해달라 그랬다는 얘기를 내가 슬쩍 듣고 예상한 거고. 아 뱀은 무섭죠. 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무시무시한 여자랑 연애하나 했다. 고생했어 오늘.